감성 보컬 OST의 여왕 린 씨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아,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린. 린 씨입니다. 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린 사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갈 수 없지 터져가 3년 만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2015년에 소녀감성 우체통, 소녀감성 우체통 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었어요. 네. 네. 이번에는 폴푸치를 아유 이제 꺾고 그런 일이 예,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아 그럴 리가요. 네. 여러분들의 선택은 객관적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테크닉과 많은 그 움직임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에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계속 귀를 기울여서 더 듣고 싶어가지고 좀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린 씨의 목소리는 지문과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네. 얼굴 가리고 노래해도 린이라는 가수의 목소리구나라고 알아봐 주시는 게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가수 네. 입장에서는 네. 저는 엄청 자부심을 느껴요. 그런 것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10월에는 10집이 나오는데요. 네. 아유, 제일 반가운 얘기죠. 네. 사실 여자 가수분들이 10집 정규 앨범 내는 일이 참 드물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일이고 또 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도 있고요. 네. 성실한 모습으로 계속 거기 있구나 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